하이, 예나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겟레디 위드미 같이 준비해온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 그쵸? 아닌가? 오늘은 제가 이따 학교에 가는데 제가 또 1, 2학번 복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복학생이 봄이니까 새내기처럼 화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 내가 내 입으로 말하니까 되게 민망하네. 네, 그런 봄같은 화사한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오늘 파운데이션은 RMK의 크리미 파운데이션 101번 컬러예요. 얼굴 전체적으로 돋보여준 다음에 물먹인 퍼프로 두드려서 펴줄게요. 퍼프는 에스쁘아 퍼프예요. 얼굴 전체적으로 펴발라주고 밀착감이 높아지도록 충분히 두드려줄게요. 다음 컨실러를 해줄게요. 컨실러는 한스킨의 블레미쉬 커버 라이트 컬러. 손을 이용해서 얇게 펴주듯 이렇게 펴주고 퍼프로 다시 두드려서 밀착시켜요. 잡티 위에도 얹어주고 다음 다시 퍼프로. 머리를 어둡게 하고 이렇게 머리를 꽉 하고 있으니까 약간 도련님 같네요. 퍼프로 충분히 또 두드려서 밀착시켜줍니다. 다음 블러셔를 해줄게요. 블러셔는 투쿠오프스쿨의 젤리 블러셔 5호 애플 레드 컬러. 이게 컬러가 요런 컬러? 약간 복숭아색인데 오렌지빛이 살짝 더 도는 복숭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색감 되게 예쁘지 않나요? 요게 이렇게 크림 블러셔인데 되게 폭신폭신 젤리 같아요. 마시멜로 같다는 느낌? 요거를 볼 앞쪽 중심으로 중앙 부분에 이렇게 발라줘요. 요게 바르면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면서 펴바르기 되게 쉽거든요. 크림 블러셔 할 때 경계 때문에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쉽게 블렌딩이 잘 돼요. 이렇게 반대쪽도 너무 이렇게 넓게 펴발라주세요. 이 제품이 사이즈도 아담하고 간편하게 펴바를 수 있어서 요새 파우치에도 잘 넣어가지고 다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넓게 되게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발라줄게요. 저는 블러셔는 진짜 화장을 거의 안 할 때도 꼭 해주거든요. 평소에 피부톤이 좀 칙칙하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스 단계의 톤 보정도 중요하지만 블러셔를 해줌으로써 훨씬 피부톤이 화사해 보이고 생기있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다음 마몽드의 코튼 베일 파우더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고정시켜줄게요. 손에서 이렇게 문질러서 양을 조절해준 다음에 눈두덩이, 눈썹, 눈가 부분이랑 코 주변 화장이 무너지기 쉬운 부분들 그리고 얼굴 외곽 이렇게 베이스를 고정시켜줄게요. 다음 쉐딩을 해줄게요. 오늘 쉐딩은 투쿠오프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브든 쉐이드. 이 제품을 이용해서 브러쉬는 머스테브의 255 블렌딩 섀도우 브러쉬.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컬러를 섞어서 콧대부터 잡아줄게요. 눈썹 밑부터 눈두덩이까지
헤딩 콧대 하실 때는 둥근 모양으로 눈뼈 모양? 요렇게? 모양으로 넣어주시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좀 더 자연스럽고 인위적이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코끝에도 해주고 코 밑에도 코 밑에 해주는 이유는 코 밑에 해주면 코끝이 좀 이렇게 올라가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립스틱 밑에도 해주고 다음 머스테브의 V33 앵글 컨투어 브러쉬에 묻혀서 얼굴 외곽에도 해줄게요. 다음 눈썹은 먼저 쉬에무라의 하드 포뮬러 실브라운 컬러. 먼저 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고 오늘은 약간 일자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살짝 이런 일자 모양으로 이렇게 일자 모양으로 그려주고 브로우 마스카라로 색을 맞춰줄게요. 홀리카 홀리카의 원더 드로잉 1초 피니쉬 브로우카라 내추럴 브라운. 이 제품이 거의 붉은기가 없는 애쉬 피치 브라운 컬러예요. 그래서 저처럼 머리 컬러가 어두우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진짜 괜찮아요. 제가 지금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코가 맹맹해서 코가 좀 맹맹한 소리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복학생인데 제가 여대를 다니잖아요. 여대에는 1대학번이 거의 없어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 갔더니 해봤자 다들 휴학을 한 1년? 반년 이 정도 하시니까 제 동기들도 거의 다 졸업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일단 섀도우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시간이 많지 않으니? 먼저 베이스 섀도우로 삐아의 쉐이드 앤 섀도우 모테 러블리 컬러예요. 약간 톤 다운된 핑크 컬러? 요런? 얘를 더툴랩의 212번 브러쉬 아이섀도우 라지 브러쉬에 묻혀서 눈에 넓게 깔아줄게요. 제가 근데 학교에서 이제 수업 중에 조를 짜는 수업이 있었는데 종이에 학번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랑 다. 근데 옆에서 쓰는데 17, 막 16, 많아도 뭐 15, 14 이렇게 쓰니까 괜히 1, 2를 쓰기 좀 민망했더니 복학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친구들이 자꾸 김밥에 단무지 빼고 먹으라고 놀려요. 그런 건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눈 전체적으로 넓게 깔아줄게. 오늘은 약간 피치 컬러와 핑크 컬러가 섞여서 좀 더 러블리하고 화사해 보이고 좀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딱 봄에 하면 예쁠? 다음 웨이크메이크의 싱글 스타일러 로얄 브라운 컬러 요런 컬러예요. 딱 은은한 펄감이 있는 브라운 컬러. 머스테브의 E27 스몰 섀도우 브러쉬에 묻혀서 먼저 쌍꺼풀 라인에 가깝게 음영을 줄게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아이라인에 가이드라인을 그려주듯 살짝 떼서 잡아줄건데 오늘 라인이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내려가지도 않은 딱 눈에서 살짝 빠진 느낌? 그렇게 그려줄 거라 섀도우로 먼저 라인을 잡아줄게요. 이렇게 너무 진하지 않게 남은 여분으로 위쪽까지 살살살살 펴서 음영을 주세요. 앞부분에도
반대쪽에도 해줄게요. 그 다음 언더도 속눈썹 라인에 가깝게 음영을 주세요. 속눈썹이 좀 더 또렷해 보이도록. 그 다음 이제 라인을 그려줄게요. 라인은 삐아의 라스트 펜 라이너 샤픈 브라운 컬러. 이 컬러는 요런 많이 붉지 않은 브라운 컬러예요. 요 컬러로 일단 점막을 꼼꼼하게 외워주고 꼬리는 아까 가이드라인에 맞게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살짝 빼서 그려준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사용한 섀도우로 위쪽만 살짝 풀어줄게요. 아래쪽 라인은 또렷하게 남겨두고 위쪽 라인. 이렇게 살짝만 풀어주고 다음 뷰러를 해줄게요. 오늘 뷰러는 속눈썹 뿌리 부분부터 바싹 올라가게 해줄게요. 뷰러는 시제이도 뷰러. 이렇게 바짝 찝어주고 마스카라는 루나의 플래시 마스카라. 여기 한쪽이 픽서로 되어있고 한쪽이 마스카라거든요. 먼저 픽서를 해줄게요. 이게 픽서에도 롱래쉬 기능이 있고 마스카라에도 롱래쉬 기능이 있어서 속눈썹이 좀 짧으시거나 좀 길어지는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제품이에요. 길어지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고 언더에도 꼼꼼하게 해줄게요. 뒤에 되게 저녁 같다. 그쵸? 저녁 아니에요. 제가 안마 코트는 잘 안 걷어놔요. 다음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빼먹었다. 원래 이걸 먼저 하려 했는데. 다음 웨이크메이크의 싱글 스타일러 카우걸 컬러. 이 컬러 반짝반짝한 펄감이 있는 아이보리 샴페인 컬러예요. 얘를 먼저 손끝에 묻혀서 눈두덩이 중앙 부분에 콕콕 발라줄게요. 원래 마스카라 전에 발라야 돼요. 웬만하면 마스카라 전에 섀도우를 끝내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다른 섀도우 가루가 마스카라에 묻혀서 좀 마스카라가 뿌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발라줄게요. 이런 반짝반짝한 섀도우를 눈두덩이에 발라주면 눈을 깜빡거릴 때 반짝거리는 효과도 좋지만 눈이 좀 더 입체감 있게 보여요. 다음에 더툴랩의 222번 컨실러 브러쉬인데 이런 조그만한 그냥 브러쉬에 묻혀서 눈 밑에도 발라줄게요. 다음 오늘 애교살을 좀만 더 만들어줄게요. 머스테브의 E10부 미니 섀도우 브러쉬에 쉐딩을 묻혀서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 밑에 라인에 조명을 주세요. 그 다음에 버샘의 샘물 베이커리 섀도우 벚꽃 쿠키. 깨졌어. 요런 얘는 은은한 쉬머한 펄감이 있는 밝은 샴페인 컬러의 섀도우예요. 얘를 마찬가지로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방금 애교살 만들어준 부분 위쪽을 좀 밝혀줄게요. 그
그래야 애교살이 좀 더 통통해 보이겠죠? 이렇게 해주고 방금 사용한 샴페인 컬러로 약간의 하이라이터를 더 해줄게요. 코끝에도 살짝 발라주고 콧대에도 살짝 발라주고 눈썹 위에도 코끝에도 살짝씩 이렇게 해주고 먼저 틴트를 발라줄게요. 아랫다음에 틴트인 워터 3호 드레스 약간 이렇게 레드빛이 나는 오렌지 컬러 먼저 입술 안쪽에 물들이듯 발라줄게요. 근데 얘는 좀 바르면 핑크기가 더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리페라의 천상 여자 요런 피치 컬러 요 컬러를 바깥쪽에 그라데이션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틴트를 살짝만 더 바를까? 요렇게 요렇게 마무리해주고 블러셔를 앞쪽에만 살짝만 더 발라줄게요. 살짝만 이제 렌즈를 껴줄까요? 렌즈는 오렌지의 쓰리콤 핑크 컬러 요즘 제가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렌즈인데 핑크 컬러인데 좀 또렷한 느낌이 들어서 화사하면서도 또렷해 보이는 그런 렌즈예요. 되게 예뻐요. 이렇게 해주고 머리를 어떻게 하지? 풀까? 묶을까요? 묶자. 반보다 좀 더 위에 한 3분의 1 지점까지 올려서 높게 묶어줄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하고 다니는 머리인데 봄에 좀 머리 하기 귀찮을 때 하기 딱 좋고 좀 상큼해 보이기도 하고 어려 보이기도 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귀 옆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해서 꽉 좀 해주세요. 좀 해준다고 하니까 나 좀 복학생 같았어. 그쵸? 꽉 묶어주세요. 꽉 묶어준 다음에 어렸을 때 많이 해보셨죠? 머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땡기는 거 해서 머리가 좀 위쪽으로 더 올라오도록 해준 다음에 머리에 잔머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마구잡이로 비벼주세요. 옆머리도 빼주세요. 그 다음 판고데기를 이용해서 이런 잔머리에 약간의 웨이브기를 살짝만 가볍게 쓸어서 넣어주세요. 아시죠? 좀 신경 안 쓴 듯한 자연스러운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 좀 정갈하지 않게 가볍게 쓱쓱 약간의 컬감만 넣어주시면 돼요. 쭉쭉. 요 옆머리는 얼굴에서 좀 멀어지도록 이렇게 바깥쪽으로 쓱 말아주세요. 이렇게 뜯어. 이렇게 해줘야 딱 달라붙지 않아서 머리에 좀 볼륨감이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생머리이신 분들은 끝에만 살짝씩 꼬불꼬불 말아서 웨이브기를 주셔도 돼요. 저는 지금 아주 살짝 꼭지기가 되어 있어서 위쪽만 해줄게요. 머리 묶고 나서 이 아랫부분을 살짝씩 말아주세요. 집에서 이렇게 묶으시는 분들은 애초에 웨이브를 넣어준 다음에 묶으면 훨씬 더 예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늦어가지고 보이는 부분만 살짝씩 더 해줄게요. 웨이브 방법은 제 영상 속의 웨이브 방법 활용하시면 됩니다. 약간 한 듯 안 한 듯 부시시함을 연출하겠어요. 절대 늦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계획된 부시시함이에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부시시함을 만들어주고 악세사리는 이게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귀걸이에요. 짝짝이. 한쪽은 이렇게 드롭 귀걸이고 한쪽은 그냥 진주 귀걸이. 이게 원래 세 개 세트인데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많이 착용하거든요. 이게 노년이랑 사당역에 있는 악세사리점인데 제가 꼭
저보기란에 표기해두도록 할게요. 짝짝이로 귀걸이를 해줄게요. 이렇게 목걸이는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어서 길이를 조절해서 목걸이거든요. 이런 디자인의 목걸이. 이렇게 해서 오늘 겟레디 위드미 같이 준비해온 영상이 끝났습니다. 좀 복학생 안 같고 트레이 같나요? 상콕상콕? 그럼 전 이만 학교를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